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낮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낮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는 평년기온보다 기온이 4도에서 6도가량 낮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다가 모레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